기술 성장주들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현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미국에서 각광을 받았던 성장주 테마는 바로 보안입니다. 지금 현재의 주인공은 IPO입니다. IPO 중에서 중소형주. 오늘 모신 분은요,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달러를 좀 투자로 달러를 좀 벌어들이자 이런 취지에서 이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일단 요즘 미국 시장 뭐 좋죠. 오늘 다우도 뭐 최고점 찍었다고 뭐 뉴스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미국 시장 뭐 최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은, 괜찮은 상황. 좋죠. 나쁜 게 아니라. 네, 좋습니다. 특히 더더욱 반가운 부분은 뭐냐면요,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나스닥이 한동안 한 2, 3, 4월 좀 괴로운 구간을 보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초 한번 세워놔봤는데 딱 2주 만에 30%씩 빠지더라고요. 네, 아주 좀 급격한 하락장을 좀 맞이했었는데 그 부분이 최근 한 5월 중순부터 좀 많이 해소됐다. 즉 기술 성장주들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현상입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했던 그 한 6개 주식인가? 6개 회사가 다 좀 나스닥의 그 그 유망 기업들인데 한 30% 가까이씩 다 빠진 것 같더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5월 언제쯤 들어가니까 다 플러스 전환됐어요. 하나만 빼고 우버만 빼고 다 맞습니다. 다 전환돼 있더라고요. 우버는 아직도 한 마이너스 7%인데 시장이 사실 올해 초에 좀 펀더멘탈은 분명히 나스닥 기업들 기술 성장주들이 좋았는데 매크로적인 분위기가 워낙 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급락을 했고 그에 반대 극부로 또 매크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흥미로운 거는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부분이 컨센서스가 되는 순간부터 다시 좋아진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좀 그들 펀더멘털만큼 지금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차트 하나만 좀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 성장주를 가장 대표하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돈나무 누나. 키시우드 누나가 들고 있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가장 기술 성장주를 대표하는 투자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올 초에 급락을 했다가 한 5월 중순부터 나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나스닥 기술 성장주들의 회복 흐름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너무 익숙한 ETF일 것 같은데 QQQ입니다. 아, QQQ 정말 많이 하는 ETF죠. 예, 미국 이제 빅테크를 포함한 주요 이제 IT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ETF인데 역시 한 5월 중순부터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주 빠르게 아마 제가 지금 대표님도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보였다는 정도 특징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테크 기업들 역시도 최근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좀 기점이 있었어요. 이 기점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긴급 승인 받았다는 뉴스 본 것 같아요. 네, 그날 이후로 좀 미국의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산업이 모멘텀을 회복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기술 성장주들이 회복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뭔가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못 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지금 바이든 행정부 FDA가 앞으로 바이오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일 거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들,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싼 기업들이면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편집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다들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주가적으로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 미국의 그냥 나스닥 흐름이 사실 한국에 이렇게 다 그대로 이전되지 않나요? 전이가 돼가지고
한국도 네.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뭐 미국이 먼저인지 한국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한국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들어보더라도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관심 좀 덜 오르는 종목들이 뭔지에 대한 그런 스터디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는 미국과 한국이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한 4월 초까지만 해도 그 이제 뭐죠? 금리 인상이 되거나 테이퍼링 때문에는 네. 성장주들 네. 뭐 이건 정말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맞습니다. 대부분의 생각이었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뭐 해봐야 아직 뭐, 시간적 여유도 있고 뭐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연준이 아주 극단적으로까지는 안 가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래서 지금 성장주가 지금 미국에서도 다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네.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반대로 보면은 성장주들이 반등을 하는 흐름 속에서 반대로 이제 올 초에 좋았던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았다라는 부분도 최근의 동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뭐 ETF 상품인데요. 뭐 배당 ETF입니다. 배당주. 대표적으로 배당 잘 주는 이제 가치주들 모아놓은 ETF인데 끝에 살짝 꼬리를 성장주들 반등한 동안 내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배당주로 소팅은 한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밸류 스탁들을 모은 ETF인데 상대적으로 역시도 좀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간 색깔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성장주의 회복, 가치주의 조정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뭐 가치주, 성장주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미국도 뭐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데 어쨌건 지금 데이터로는 이제 성장주의 우세가 지금 확연하게 드러난 것으로 네, 최근 한 달 동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장주도 사실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예, 이 성장주 가운데서도 어떤 섹터 테마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가 최근에? 네. 최근 제가 봤을 때 가장 미국에서 각광을 받았던 성장주 테마는 네, 바로 보안입니다. 아, 보안이요? 네,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작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해킹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뭐 솔라인즈 관련 해킹 사고가 있었고 한 두 달 전인가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미국의 송유관 시설이 네.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됐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부터 이제 사이버 해킹,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겠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해서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트래킹하고 있는 기업은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제트 스케일러, 클라우드 플레어, 옥타 이런 기업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가장 뭐 좋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클라우드 플레어 보시면은요. 조정받는 그 성장주들 조정받는 구간에도 잘 버티고 지금은 이제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도 뭐 이런 보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해서요. 기존의 IT 인프라에서 쓰이던 보안과는 약간 다른 차세대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성장주 회복을 좀 주도했었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클라우드 플레어는 잘 모르겠는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보니까 그 요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네, 뭐 아주 급등을 하던데. 그래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말씀하셔서 이게 좀 기술이 어려워요. 솔직히 보안 기술이. 그래요? 네. 아주 간략하게만 이 기술 한번 설명드려 봐도 될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그 IT 인프라나 디바이스를 보안을 뭐 이 위협에서 이제 차단하고 보안을 하던 방식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이때까지 우리가 IT 환경에서 뭐 IT 보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여기 컴퓨터 지금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컴퓨터에 뭐 보안 프로그램을 막 깔죠. 그리고 그렇죠. 이 컴퓨터에 대한 보안 정책을 막 수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 대한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하고 나면은 만약에 제 스마트폰에 또 이 보안을 깔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이 스마트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보안 정책을 여기 녹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보안 관리를 다 디바이스별로 다 따로따로 다 했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디바이로. 직장인분들 중에서 좀 익숙한 케이스가 뭐냐면요. 뭐 회사에서 어떤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은요. 우리 회사의 IT 직원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잠시만 실례할게요. 보안 프로그램 깔게요. 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돌아다니면서 다 보안 프로그램을 깔았던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IT 산업 관점에서는 옛날 기술입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작년에 코로나를 한번 막은 다음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재택근무를 하는 각 직원들의 집에 있는 다 PC마다 다 보안 프로그램을 다 깔러 회사 직원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요. 간단하게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모든 보안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다 뿌려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서버만 잘 관리를 하면은 우리 회사, 우리 사무실에 있는 모든 IT 인프라가 다 보안 관리가 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설명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커, 제트 스트라이커, 클라우드 플레이어 등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지금 뭐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자료를 네. 보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그 자체 내에서 맞습니다. 망을 통해서 그냥 다 네. 일괄 관리한다. 뭐 간단하게 보안도 클라우드에서 다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의 섹터가 지금 보안 섹터가 네. 확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 네, 사건 사고도 워낙 많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때 예. 그 뭐죠? 그 랜섬웨어 그 네. 보상금 줬죠? 그 저 뭔가 비용 주고 푼 것 같던데. 맞습니다. 비트코인 주고. 아 네, 그래요? 네, 풀었는데 또 흥미로운 건 FBI가 또 그걸 또 뺏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치 네. 그 설례가 되면 네. 계속 공격할 테니까 처절한 응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신규 IPO 중소형주들 네. 뭐 그 분위기도 좋다면서요? 뭐 제가 방금 뭐 보안 얘기도 드렸는데 사실 최근 한 미국 시장의 주인공은 지금 현재의 주인공은 IPO입니다. IPO. IPO가 지금 굉장히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IPO 중에서 중소형주 들이 굉장히 핫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소형주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국 돈 기준으로 한 2조에서 한 8조 원 사이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IPO를 했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상장한 중소형주들이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글로벌 이온라인, 더블 베리파이, 뭐 노비포 뭐 등등이 있는데 한번 HTS에서 한번 쳐보시면요. 굉장히 주가가 셌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신 거는 이제 글로벌 이온라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사업자입니다. 네, 상장하고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주가가 이미 한 두 배 정도 야. 네, 급격하게 뭐 쉬지 않고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엄청 올랐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IPO 종목들이 굉장히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3, 4월 달에 이제 미국의 기술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IPO 시장도 그렇게까지 밸류를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높게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싸게 올라온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기술 기업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이제 이때부터 자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그렇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자료들. 그러니까 상장 이전에는 사실 특히 오히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IPO 종목들에 대한. 근데 상장을 하고 증권사들이 뭐 코멘트도 하고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회사네? 라는 인식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뭐 확실히 좀 밸류에이션이 좀 싸게 올라오다 보니까 급격하게 지금 오르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 뭐 상장한 기업들 역시도 이렇게 좀 적당한 좀 좋은 밸류에이션으로 올라온 기업들은 굉장히 격하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새로 또 신규 상장하는 그 IPO 하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또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이번 달에도 좀 있고 뭐 이번 달에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뭐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뭐 다음에는 그 네. 어떤 종목들이 좀 하는지 IPO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네. 한번 또 미리
다 오른 다음에 보는 것보다 네. 이게 시작 지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구경하는 것도 좀 재밌으니까 투자도 네. 하실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긴 근데 이 상장주 특히 미국의 그 신규 상장주 주식도 그 너무 변동성이 강해가지고 네, 그날 뭐 상장한 날은 사실 뭐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무섭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 스펙주 예. 스펙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다 해가지고 문제 그 뭐 논란거리가 있었잖아요. 예.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한국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한국도 뭐 스펙주에 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예. 미국 시장에서 이 스펙주들 움직임은 좀 어때요?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한물 지나간 건가요? 네, 일단 스펙주는 사실 작년 뭐 작년과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웬만한 스펙주들은 다 뭐 기본 한 30% 이상은 오른다라는 게 미국 시장의 분위기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스펙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성장주 중에서도 좀 퀄리티가 있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호하는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스펙주들의 상당 부분이 한 3, 4년 후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매출은 그렇지. 지금 없는데 그런 종목들은 뭐 기술 성장주들 나스닥이 반등했다고 하지만 썩 재미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스펙주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출이 당장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봐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꿈만 쫓는 그런 기업들은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상장한 그 주식 이걸 어떻게 읽어요? 독시미티?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독시미티라고 독시미티? 네, 네. 독시미티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사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 어제 상장을 했는데 26일? 네, 25일. 25일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했죠? 예, 상장하고 공모가 대비 100% 이상 하루에 예, 상승. 아니 그 시초가에 들어간 사람은 돈 벌었네. 예, 맞습니다. 벌었네. 예, 시초가 대비해서 공모가 대비 100% 이상이고 공모가 시초가 대비해서도 25% 이상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쓰는 의사들의 SN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의사들의 링크드인, 의사들의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서로 교류도 하고 자기들이 뭐 환자 치료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여기 질문을 올리면은 누가 답변도 해주고 그리고 뭐 잡서칭, 일자리를 찾을 때도 이 플랫폼에 자기 이력을 올려가지고 일자리를 또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흥미로운 게 미국의 제약사들이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한테 가서 선생님 저희가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대면 영업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미국 제약사들은 이런 대면 영업보다를 지향하고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덕시미티라고 하는 플랫폼에 자기 약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도 쭉 올리고 효능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의사들이 궁금해가지고 뭐 이 약 어때요라고 물으면은 거기서 바로 서로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사와 제약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만의 맞습니다. 네, 거기서 모든 전문가들만의 네, 영업 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 이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 놓은 회사가 이 덕시미티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좀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가 대비 100% 이상, 시초가 대비해서도 막 30% 가까이 올랐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독시미티라는 종목이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좀 제가 나름 생각하는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미국 IPO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시미티라고 하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5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중소형 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PSR이라고 하면 좀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너무 PSR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쓰는데 PSR이 20배 이하로 올라왔었습니다. 한 10배도 우리는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보통 컨센서스는 한 10배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아닌가요? 그 독시미티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PSR 30배짜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독시미티아라고 하는 이 회사의 그 피어
경쟁업체라기에는 동종업체가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M3라고 하는 업체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PSR이 30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인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올라온 그런 기업이죠. 근데 잘 보면은 미국도 뭐 로블록스나 작년에 에어비앤비나 이런 대형주들은 IPO 하면은 국내에서도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거 뭐 막 들어가야지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런 미국 중소형들 중에서 좀 싸게 올라온 애들이 있거든요. 기업들 약간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시미티라는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주가가 이미 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미국의 IPO 종목은 이렇게 중소형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종목이 분명히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미국 투자 주식 투자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노리자. 근데 사실 중소형주라고 해도 5조 원대면은 한국에서는 대형주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중소형주인데 이게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5조 원대라고 하면 한국에서 대형주고 이거는 시장에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한국은. 네. 그 정도면은 뭐 5조 원짜리 상장한다 그러면 근데 미국에서는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 회사가 뭔지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약간 빈 구멍이 미국 IPO 시장에 있을 수 있다. 그 대신 그게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꼬꾸라질 수도 있지만 네. 잘만 선택하면은 근데 그런 성과들이 뭐 제가 오늘 가져온 뭐 글로벌 이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중소형주 IPO에서 좋은 성과들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하나의 좋은 이제 전략으로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다만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레인지에서 좀 벗어났다. 가격 레인지가 벗어났다 그러면 좀 철저하게 손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르기도 가파르게 오르지만 또 한국에서도 보면 네. 또 떨어질 때는 무섭게 폭락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팔 기회도 안 주고 촥 떨어지는 경우들. 네. 어때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는 다시 하락으로 가지 않나요? 아니면 계속 또 조정받고 계속 상승으로 가나요? 사실 솔직히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계속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좀 모멘텀을 잃는 케이스가 있고 사실 그게 누가 비중이 더 높다, 어떤 케이스가 비중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일률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락업 피리어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 보호예수 물량. 물량이 풀리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달 전쯤부터는 이런 상장 기업들의 모멘텀이 좀 약해지는 경우도 한 달 전쯤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작년에 굉장히 12월 달에 핫하게 상장을 했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올해 3-4월 달에 좀 주가가 많이 눌렸던 것 역시도 6월 초에 예상되어 있었던 IPO, 그러니까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라고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 숏도 많이 붙었고 많이 파셨거든요. 그래서 IPO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락업 피리어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 전에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셨으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형주, 신규 IPO주들이 매력적이긴 한데 네. 잘 선별했을 때 단 체크해야 될 거는 락업 물량, 네. 그 보호예수 시점. 물량의 시점. 네, 규모와 시점 정도는 네. 꼭 체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 네, 너무 욕심을 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먹으려다가 네, 알겠습니다.